특수전문대학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교회장 구자일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면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고려대학교 특수전문대학원을 나오신 7만여 교우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업 경영을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특수전문대학원 교회는 해마다 성대한 송년 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교회에 장학기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대부분의 송년 행사가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비대면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수전문대학원 교우 여러분, 비록 직접 만나서 송년회를 같이 하지 못해도 특수전문대학원 교우님들이 간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교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긍지와 교회는 변함없이 뜨겁고 강하지라 짐작합니다. 교회장으로서 제가 만나본 특수전문대학원 교우님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강인한 결속력과 뜨거운 모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신년 인사회 온라인 개최를 비롯해 특수전문대학원 교우님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겠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 특수전문대학원 교우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